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때요? 문제 난이도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나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고요. 16번부터 30번까지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틀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수학적 자살행위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선생님이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틀린 문제를 방치한다. 그건 학생이 아닙니다. 틀린 문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시험 보면서 여러분 고생하면서 문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풀려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해갖고 자기 걸로 이렇게 소화를 해두시기 간곡하게 선생님이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좀 심하다 싶은 그런 오늘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 선생님이 해설을 할 거고 16번부터는 또 다른 선생님 해설 강의가 있을 건데 일단 쉬운 문제는 좀 빠른 템포로 짚고 넘어가기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는 문제다 싶은 건 스킵하시고 모르는 것만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몇개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자, 선생님 해설은 모두 다 하긴 할 건데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계산하다 그랬는데 이거 틀린 학생들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루트 14의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이건 i라고 써도 되는 거죠? 요거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건 14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13이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수 있었던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보시면요. x가 2루트 3이고, y가 루트 5일 때,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값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퀄에서 쓰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빼셈하면 되는 거죠. 그럼 7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세 번째 문제까지도요. 너무 쉬운 문제. 한 반에 틀린 학생이 거의 없을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a하고 b가 식으로 나와 있고 a 마이너스 2b 값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a 그냥 대입이잖아요. B도 그냥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번 문항의 결과가 얻어질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쉽지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런 타입이죠. X의 범위가 1, 3일 때 X-1의 절대값 플러스 X-4의 절대값을 간단히 하라 그랬습니다. X가 1보다 큽니다. 그럼 양수죠, 이건. 오케이? N은 음수가 되죠. 양수일 때 절대값 그냥 벗겨지죠. X-입니다. 이거 부호 바꿔서 벗겨지니까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3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그럴 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값을 계산하래요. 어떡하죠? 주어진 식은 통분할 것 같으면 알파 베타 곱하기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네. 역수근이기 때문에 이제 계수를 거꾸로 써갖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분 1이에요. 해서 대입해서 푸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가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 문제를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인데요. 6번은요. 다음 식 중에서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괄호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요. 네. 요거 마이너스 2에 약수인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인수라는 말하고 약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냥 전개도 되죠. 그런데 이놈을 똑같은 모습이 두번 이상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치환해가지고 계산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걸 라지 x라고 치환해버릴 것 같으면 주어진 식은 라지 x에 라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2, 1 마이너스 플러스죠. 해서 라지 x 플러스 1 라지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고요. 라지 x 대신에 이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요 라지 x 대신에요. 요거 집어넣겠습니다. 되죠. 얘는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죠. 1 해가지고. 해서 이놈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인수인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 2, 3, 4 문항 중에 요거만 나와 있죠. 해서 답은 바로 1번 문항이다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도요. 자, 7번 문제도 많이 쉬운 문제.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맞았을 것 같아요. A 집합이 1부터 5까지 있고요. 1, 2, 3, 4, 5 이렇게 있고요.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가 한개 이상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풀면 될까요?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홀수가 한개 이상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섯 건의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그렇죠? 홀수가 아예 없는 거. 하니까 홀수가 아예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 뽑아갖고 생각하면 안 되죠. 2, 4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집합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2의 몇 승이요? 2승이요. 그래서 32에서 4를 빼가지고 답은 우리가 28이다 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풀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도 보실 것 같으면 8번 문제는 이제 2차 방정식 편에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8번을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입니다. 이거의 중근 알파하고 그때 k값도 구해라. 그 다음에 더해라 그랬거든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할 때는 판별식이 제로가 되죠. 오케이? 예, k가 실수든 어수든 중근 갖는다 하면 판별식 제로입니다. 그럼 판별식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1 이퀄 0이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제로입니다. 완전제곱 변형이 되죠.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제로입니다. 얘가 0이죠. 그럼 k값이 얼마입니까? 2다라고 k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k가 2다라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1이 되죠. 그럼 이 네모 박스 식이 뭐가 돼버리냐면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 되는 거였네요. 그러면 x값은 얼마 나옵니까? x값은 1이죠. 예. 그래서 그 중근 알파 값도 우리가 구했죠.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아홉 번째 문제는 굉장히 여러 번 학평에 거의 타입 그대로 나왔던 스타일이죠. 지금 보면 36명이 전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축구 경기 시청한 학생 조사해봤더니 토요일에 시청한 사람이 25명, 일요일에 신청한 학생이 17명입니다. 이랬을 때 토요일 신청한 학생 모임을 A, 일요일 신청한 학생 모임을 B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교집합에 예, 둘 다 시청한 학생, 예, 축구 광팬인 모양이에요. 이것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어떡합니까? 교집합이 가장 최대일 때는 어떤 모양이요? 지금 A집합하고 B집합하고 25, 17이니까 이게 A다 할 때 B가 완전히 포함될 때가 공통 부분이 가장 컸을 때 모습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17이 되고 여기가 8이 되고 11이 되면 됩니까? 그럼 되죠. 25이다. 맞죠? 예, 이 그림의 모양일 때. 그러니까 나는 축구 재미없어 라는 학생이 11명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값은 17이다 해서 구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A하고 B하고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죠. A하고 B하고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떨어져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25고 이게 17입니다. 전체는 36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해갖고 42니까 오바돼버리잖아요. 몇 명이? 6명이 오바돼버리잖아. 그렇죠? 하니까 반드시 붙어있는 그런 집합의 모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오바된 만큼 6명이 겹쳐진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19가 되고 이건 11이 되고 이쪽은 제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계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합집합 이퀄 뭐 하는 그런 공식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중요한 그런 문제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열 번째 볼 것 같으면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의 완전제곱이 제로입니다. 이게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실근 간다 그랬습니다. 전개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다 해서 푼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A값도 실수고 X도 실수죠. 그럼 이거 실수입니다. 실수제곱이 제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00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식의 형태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 있더라.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는 그러면 4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A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완전제곱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도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집합 PQ가 있습니다. P가 나와 있고 Q가 나와 있습니다. 2항에서 정리한 결과 요놈은 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리해보셨죠? 이건 A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자, Q는요. 2항에서 정리한 결과 2부터 23이니까 넘어가서 7이 넘어가서 3으로 날아주니까 10미만 하고 계산이 될 겁니다. 자, P가 Q에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명제는 집합과의 만남입니다. 피집합이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포함되게끔 생각하면 되겠죠. 자, P라는 놈 선생님이 노랗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은 A 플러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Q라는 놈 선생님이 그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간 게 포함해야 되니까 2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0은 여기. 선생님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2가 어때요? A 플러스 3의 위치에 이 꼴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포개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3. 그림에서요, 그림에서. 하고 2 해갖고, 요렇게. 맞아요? 그래서 A는, 요게 A 마이너스 3인가요? 잠깐만요. 위에가, 여기. 여기가 넘어가니까 A 마이너스 3이었네요. 지금 계산을 잘못해놨네요. A 마이너스 3입니다. 네. A 마이너스 3입니다. 네. 하면 여기 A는 5 이상이다. 여긴 뭐예요? A는 A가 크거나 같은 데니까 넘어가서 6, 네, 6 이하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네. 해서 A의 범위는 5부터 6까지다. 그럼 A 값은 5하고 6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자,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요. A, N이라는 집합은요. X들의 모임인데, X는 N 이하의 소수입니다. 소수. 예, 1이 아닌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죠. 자, BN 집합은 뭐냐면요. X 방해놓고서 X는 N의 양의 약수네요. 양의 약수. 네, 플러스 값인 약수입니다. 할때 맞는 것 가려봐라. 그랬습니다. 바로 풀이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3 교집합 B4입니다. A3는요, 3 이하의 소수니까 2하고 3 꼴랑 두 개가 되겠죠? B4는 뭐예요?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가 되겠죠. 오케이? 공통 교집합은 2죠? 해서 기억번은 참이 되네요. 자, 니은번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am 플러스 1인 관계가 있다. 이랬습니다. 자, an은요, n 이하의 소수예요. 하니까 이렇습니다. 여기가 제로가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고, 떼다댕 해갖고, n이 자연수니까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자기 자신, 2하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소수들의 개수예요. n은 아니고, n은 기고, 2, 4, 6, 8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겁니다. 그런데 n은 뭐예요, n은? a에 n 플러스 1이니까 n 다음 자리에 n 플러스 1 있죠? 그러니까 a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이런 소수가 당연히 아니죠. 소수도 아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중에서 소수를 고르는 거죠. 오케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넓은 범위잖아요. 물론 n이 9면 a가 10이 돼가지고 그때 소수는 2, 3, 5, 7에서 그때는 집합이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이게 10이고 이게 11이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진, 어, a를 어, 이렇게 a가 a의 진 부분 집합 예, 그런 모습으로 포함하게 되겠죠. 어쨌거나 오른쪽이 왼쪽을 포함하는 거는 자명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니 한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두 자연수 m, n에 대해서 b, m, 예, 그 다음에 b, n이면 m은 n의 배수다 그랬어요. 네, 이거 만만치 않았던 내용이에요. 팔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m 값이 만약에 4고 n이 8이면 이건 뭐예요? 4의 약수니까 1, 2, 4죠. n은 8의 약수니까 1, 2, 4, 8이죠. 네. 요거 만족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했죠. 발레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4는 8의 배수인가요? 바뀌어 있네요, 이 경우에는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오케이? 약수죠, 약수. 4가 8의 약수죠, 배수가 아니죠. 8이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레를 이거 말고 다른 숫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레가 있어서 거짓이다. 예. 자, 13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14번, 15번. 틀린 학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13번을 보시면 0이 아닌 세 실수라고 했습니다. 세개다0 아닙니다.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0이 아닌 세 실수가 있는데 b 플러스 c가 a보다 미만이고요. 나는요.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가하고 나를 만족하는 실수 ABC의 대소관계로서 맞는 것을 예, 찾아라 그랬습니다. 나를 만족한다라는 거는 여자가 남자 업고 있을 때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그랬죠. A가 음수고 B가 양수입니다. ABC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B가 0인 경우도 있지만 그거 빼야 되겠죠.
자, 그래요? B는 양수고 A가 음수입니다. 한편 가는요. 아하. 음수야, 얘가? 가만있어 봐. 근데 B는 양수야? B는 양수야? 근데 어떻게 양수에다가 뭘 더해서 음수보다 작게 내나? 아, C라는 값이 A보다 더큰 음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아, 직관적으로 바로 사실 알수 있죠? 예.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도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야. 그러면 이 대조관계가 성립하면 얘가 넉넉하게 한 마이너스 뭐 5나 6이나 뭐 3이나, 그치? 괜찮아요. 뭐 7이나. 해서 C가 A보다 더 작은 음수라는 거알수 있잖아요. B는 양수니까 당연히 크고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해서 바로 우리가 대조관계를 B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A, 그다음에 C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판정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해서 푸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네. 자, 너무 뻔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14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볼것 같으면요. 14번째를 보실 것 같으면, 자, 두 양수 AB에 대해서 PQRST의 부피입니다. P는 뭐예요? P는 A3제곱이죠? 그 정리해볼 것 같으면 A3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QRST는 오른쪽에 있는 네 개의 입체의 부피 합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B3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민들비 곱하기 높이 하니까 B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A-P. 네,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썼죠? 자, 그럴 때 A-B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예, 좀 까다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어떡하죠? A-B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B 여기 있고, 넘어가서 발생하고, 여기 없어요. 그래서 A-B가 공통인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 문자가 지금 두 개인데, 약간 복잡한 모습이죠. 이럴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기도 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A3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서, A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또 있죠? 그러니까 B 플러스 1A제곱 그러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A항은 여기 BA가 되고요. 그쵸? 넘어가서 마이너스 B3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퀄 제로. 네, 이래 되나요? 네, 정리를 할것 같으면은 잠깐만요. 여기가 A, B제곱이니까 이게 B제곱이겠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A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공통인수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도 보이진 않아요. 그럴 때는 3차식일 때, A를 X처럼 취급하고 B를 숫자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인수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조립제법 시행하는 거.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는 요놈의 약수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지금 정리되냐면 B제곱에 B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놈의 약수는 B도 있고 B 플러스 1도 있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로 한번 해고요. 1로는 안 되죠. 계수의 합이 지금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 여기는 그대로죠. 묶어갖고 써도 되겠죠. 예. 자, B 마이너스 B3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합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1로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로도 안 돼요. B로도 안 되고 또 마이너스 B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사실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거를 B 플러스 1도 역시 상수항의 약수기 때문에 이놈으로 시행해 본다라는 거. 이게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여긴 B 플러스 1이 돼서 제로가 돼버리죠. 0이 되고 B제곱이 되고요. B3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제로가 나옵니다. 오케이. 네, 요거 찾는 거. 아차 쉽죠? 많이 오버하면서 정리해 두도록 하십시오. 이까짓 걸 내가 놓치다니. 네. 야, 문자인 B 플러스 1이 조립제법 시행하는 그런 값이 되기도 하네. 네, 그거 주의해서 좀 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A, B 플러스 1이 있고 1A였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네. 그리고 0차 1차니까 1x제곱 플러스 1a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죠? 해서 주어진 요 밑줄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얻어낸 겁니다. 괜찮아요? 이 부분 쓰는 거? 됐습니까? 아, 네. 이거 이퀄 제로죠. 자, 근데 a값 b값은 양수기 때문에 이건 제로가 될수 없기 때문에 a가 제로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가 잠깐만요. a의 b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플러스라면 안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야죠. 그렇죠? 맞죠? 이게 만약에 7이었으면 A가 만약 X였으면 X-7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예, 선생님 또 실수했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 A-B는 바로 얼마?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네. 자, 14번째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15번, 6번 문제인데요. 15번째 문제예요. 15번째 문제를 선생님이 살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15번하고 16번이 세트인데, 16번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해설해 주실 거예요. 자, 15번째 문제는 사실은 반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로가 4가 되고요. 가로가 4가 되고 세로가 2입니다. 자, 내부의 한 점에서 AB의 근 수선 있죠? 네, 내부의 점 P에서 AB의 근 수선의 발 Q. 네, 여기가 P다, 그럼 여기가 Q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점에서 우리 AD, AC가 있는데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PR. 네, 그러니까 내부의 점 P에서 AB의 수선 내린 거, 그다음에 AD의 수선 내린 거예요. 그래서 PQ, PR. 네, 했을 때 PQ하고 PR, PQ의 길이를 A라고 했고, 그다음에 PR의 길이를 B라고 했죠. 그랬을 때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 네, 다 찾아서 더해봐라 그랬습니다. A하고 B는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연수. 예, 자연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이게 겨우 길이가 2고 겨우 길이가 4인데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PR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P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AB 길이의 가운데 센터에 P가 어딘가에 위치해야지 수선을 걷을 때 길이가 1이 돼서 자연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해서 선생님이 지금 점선 표시하고 있는 딱 중선 있죠? AB의 중점을 지나는 가로선의 수평한 선, 거기 위에 P가 존재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P에서 AB의 선을 그릴 때 자연수다라는 거는 이게 길이 자체가 4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라질 때 이런 모양으로 잘라진다고 볼수 있죠? 어디 있어야 될까요? P가. 여기 있어야지 길이가 딱 1. 여기 있으면 길이가 2, 여기 있으면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P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이 별표 세 군데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가로가 이쪽 방향이 PQ가 A이고 PR이 B니까 이건 1 플러스 I가 되겠죠? 요거는 뭐가 될까요? 2 플러스 I가 되고 N은요? 3 플러스 I예요. 오케이? 다 더한 합은 6 플러스 3I인가요? 네, 그래서 6하고 3하고 더한 값을 우리가 P 플러스 QI라고 쓰자고 했으니까 답으로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문항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15번까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16번 문제부터 좀 고생했을 건데 16번 문제부터는 우리 아름다우신 남희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해설을 해주실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